네가 회사에 들어온다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. 제대로 해서 이 황병래 딸 황수지가 이 정도였다. 보란도 보여줘. 알겠지? 우리 아빠가 원하니까 내가 최선은 다하겠는데 김본부장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네. 먼저 제안할 때는 언제고 내가 하겠다니까 절차 운운하면서 까다롭게 굴어대서. 아 그거야 김본부장이 군소리 안 나오게 제대로 일 처리하려고 그런 거겠지. 내가 신경 쓸 일은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티스트 대우가 이래서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어? 아빠가 알아듣게 잘 일러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수지 너 회사 들어가면 김본부장이랑 너무 붙어있고 그러면 안 돼? 괜히 이상한 소문만 돈다고. 엄마 말 명심해? 명심 무슨. 수지야 이번 기회에 김본부장이랑 그 사내 연애인지 뭔지 그것 좀 한번 해봐. 응? 어머머 여보 이거 지금. 아 걱정 마 엄마. 김본부장은 절대 아니니까. 어? 뭐야? 아니 그럼 뭐 딴 놈이라도 있다는 소리야 뭐야? 여보 그런 거 같죠?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. 아, 쟤 하는 소리가 지금 그렇잖아요. 빨리 일하는 아줌마나 알아봐. 통 먹을 게 없잖아. 아, 그렇지 않아도 내일 온다고 했어요. 내가 짱개 때문에 아주 명이 바짝바짝 준다 주로. 잠도 안 오고. 일단 협상은 했으니까 가게에서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겠지. 놀랐잖아. 너 여기서 아예 숙식까지 하는 거야?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세요.